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이명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정부가 가야사보건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발맞춰서 마흔사보건도 국정과제에 선정돼야 한다. 이런 예.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 복원을 강조했던 예. 그 취지라고 할까요? 배경을 감안해 보면은 자명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1일 문 대통령께서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는 이야기일지 모른다는 네. 전제로 네. 가야사 연구 복원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즉 고구려백제 신라사로 대표되는데 예. 이 삼국사에 가려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강조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가야사에 비하면 또 마흔사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구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야사 연구는 역시 마흔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왜 이 시점에서 가야사나 마흔사가 부각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역사적 연원이 깊습니다. 아마도 그 기원을 따진다면은 고려 인종 23년 1145년에 만들어진 김부식의 삼국사학기로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부식이 한국 고대에서 역사를 정리하면서 고구려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고구려백제 신라로 표방되는 삼국시대는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즉 가야는 562년에 신라에 멸망을 했고 네. 마하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530년경에 백제에 병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옥저도 있고 동해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본다면 한국 고대사를 삼국시대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점들이 있는데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학이 이래로 우리의 인식은 한국 고대 역사가 삼국에 국한된 걸로 인식이 됐고 예. 자연히 고구려백제 신라사 연구가 중심이 되면서 네. 뭐 가야사뿐만 아니라 마흔사는 아예 뭐 제대로 된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늦어진 가야사 연구 복원과 함께 마흔사 복원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특히 두 지역은 호남 그리고 영남에 있으면서 6세기 중엽경까지 동서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양자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들을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사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뜬금없이 가야사만 강조하셨을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 두 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것을 당연히 지적하셨을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마흔사 중에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마지막 마흔사가 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현재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사 연구 성과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마한이 원래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걸쳐 있었지만은 서울에서 건국된 백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병합돼 나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 지역이 가장 멀리 떨어진 마지막 마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백제 병합된 시기를 백제 근초고왕 24년 369년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기록이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를 원용을 해서 369년에 병합된 것으로 추정을 해왔는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근 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영산강 유역의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 5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에 이르는 단절 없는 토착 문화의 성장은 백제의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복속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대단히 독자적인 예. 문화다.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백제 병합된 시기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거론됐고 예. 뭐 당연히 고고학계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네.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출토되고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역 고대사의 독자성을 얘기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네. 대표적인 게 대규모 옹관이라고 네.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옹관이 하나의 무덤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40개 가까이 뭐, 그러니까 네. 뭐 석실도 이제 공존합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무덤 안에 공존하는 게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게 네. 이제 6세기 초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같은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무덤에 그렇게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시간차를 둔 추가장에 의한 다장이거든요. 네. 그 비장자들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지배 세력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지배 세력들이 통합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분리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마한 소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한 소국들은 통합된 사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백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병합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졌던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강화, 분권 확산 이런 새로운 추이를 감안해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마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나요?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아, 네. 국립박물관이 광주에 국립광주박물관이 있다가 3년 전에 나주에 국립나주박물관이 생겼고 네. 기타 이제 이 지역에서 발굴을 했던 전남대박물관이라든가 목포대학박물관 그리고 동신대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그만한 규모로는 나주 보감리 전시관이라든가 뭐 영암의 마한 유적공원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저기 뭐 전시관은 없습니다만 마한 소국과 관련된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거기는 뭐 되게 무덤일 뿐이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마한과 관련된 연구나 복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중심지의 무덤들이 정비되고 복원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소국의 중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들은 여전히 뭐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가 예. 있고요. 향후 각 소국의 중심권역에 그 자료들을 전시 교육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시관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고 아직도 제대로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유적들이 조사 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문헌 기록이 지금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한이 백제에 병합된 시기를 369년으로 설정한 것은 뭐 60여 년 전에 이병도 박사께서 내놓은 안해입니다. 네. 네. 국내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기록을 원형한 건데 네. 그것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논란이 많았지요.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 지역 그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이 되면서 통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는 있지만 그게 학계에서 수용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즉 확실한 문헌 기록이었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것이 기존 통설을 고수하는 분들의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식 그 역사서는 아니지만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한 목간이라든가 네. 주간 이런 게 썩지 않고 발굴된다면 훨씬 더 연구는 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복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는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 복원을 언급하시자마자 예. 이제 학계와 각 시군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을 냈는데 네. 관련 시군에서야 뭐 발빠르게 정비 복원 사업들을 거론했고 학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신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종래 이루어졌던 그런 정책의 이면에는 늘 정비 복원이 우선이고 제대로 된 연구,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한 고증은 뒷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복원과 교육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고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임영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